자, 이제 4일차입니다. 44페이지, 우리 책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저번에 3회, 세 번째 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저번 수업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짧게 할게요. 빨리 따라와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Delight. Everybody는 어떻게 한다? 아시죠? 따라해보세요. Delight. 기쁨? 기쁘게 하다. Pleasure. PLEASURE 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Pleasure. PLEASURE 라는 단어도 기억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발음해보세요. 기쁨, 기쁘게 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예. Delight. He was delighted by 뭐뭐뭐. 그는 뭐뭐에서 기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때려주세요. Confident. 한번 더. Confident. 따라하세요. 안 따라하면 영어는 안 늘어요. 따라해보세요. Confident. 예, 자신 있는. 자, 자신감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Confidence. 자신 있는 영어로 따라해보세요. Confident. CUNFI DENT에요. DENT 아니야. 기다려주세요. Gradually. 자, 무슨 뜻일까요? Gradually. 예, 점차 서서히 이런 뜻입니다. Grade 하면 뭐예요? Grade. 등급 이런 뜻이죠. The first grade, 뭐 second grade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학년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죠? The 10th grade, the 11th grade, the 12th grade. 여러분들이 지금 고1이 몇 학년이에요? 미국으로 치면은? 미국에서는 the 10th grade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2는 the 11th grade. 고3이 the 12학년, 그러니까 the 12th grade 하면 이게 고3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2는 the 10th grade다. 그래서 이 10학년이 끝나면 11학년, 11학년이 끝나면 12학년으로 점점 가죠. 그래서 gradual은 뭐예요? gradual 하면은 점진적인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ly를 붙이면 점차 서서히라는 뜻의 gradually. 따라해보세요. gradually. 크게 하세요. 영어는 무조건 크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shadow. 대신 볼까요? 예, 그림자 또는 그늘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shadow. 뭐랑 비슷해요? shade라는 단어도 생각나면 좋겠죠? 따라해보세요. shadow. 예, shade. 그죠? 같이 해보세요. shadow 박수. 그럼 들어보셨어.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혼자. shadow 복싱. 혼자. 어떤가? 쨔쨔쨔. 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Access. 무슨 뜻일까요? 접근, 입장, 이용, 접근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접근 불가, 그럼 어떻게 나오죠? 영화 속에. Access denied. Access denied. 하면은 접근 거절, 이런 뜻이죠. 접근 허용, 접근 불가, 이런 뜻이에요. 접근 허용하면 뭐예요? 반대말이에요. Access granted. 또는 access permitted. permitted. 하면은 이건 접근 허용, 접근 허가라는 뜻입니다. 얘는 접근 불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비밀 서류에 접근하려고 해커가 막 이렇게 엔터를 탁 쳤더니 access denied. 두 번째 딱 했는데도 access denied. 어떡하지? 자꾸 해커가 세 번째 딱 했더니 access granted, 또 access permitted 하면 이제 해킹이 성공한 거죠. 네? 네, 그래요. 영화 속에 이렇게 나와요. 따라하세요. access. 어디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때 전치사 뭘 쓸까? 전치사 to를 많이 씁니다. access to 어디에 대한 접근은? 따라하세요. announce. 뜻이 뭘까요? 예, 발표하다, 알리다 이 뜻입니다. 발표하다, 알리다. 한번더 발음해 보세요. 여보세요? Announce. 알리는 사람?
알아붙여서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나운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announcer, announcer. 그리고 여기다 ment 붙으면 명사가 됐죠. announcement, announcement 하면 뭐 공지사항 이런 겁니다. 오케이. 따라해보세요. loud, loud. 뜻이 뭐예요? loud. 예, 허락하다, 인정하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따라해보세요. allow, allow, allow. allow 어떻게 쓰이더라? allow 누구? to 부정사로 많이 쓰이죠. 누구에게 부정사로 허락하다. 그죠? He allowed me to go home early. 그가 내게 집에 우리 담임선생님 our homeroom teacher allowed me to go home early. 우리 homeroom 선생님이 저기 담임선생님이 나 집에 빨리 가도록 허락해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llow me to 부정사.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허락해준 돈 뭐예요? allowance. 그러면 뭘까요? 이게 용돈이 되는 거예요. allowance 하면 용돈이라는 뜻입니다. 용돈. 네? 자, 한번 봅시다. 세례주세요. term. term 하면 뭐예요? 예, 확고한, 단단한 또는 회사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firm. 네, 확고한, 단단한이라는 뜻이 있죠. concrete, concrete, C-U-N-C-R-E-T, 확고한, 단단한. 반대말은 뭘까요? firm. 약간 이제 이렇게 유동적인 내지는 약간의 이렇게 좀 그 뭐랄까 좀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뭐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그런 우리가 뭐라고 해요? F-L-E-X-I-B-L-E 따라해보세요. 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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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der 무슨 뜻이에요? Tender. 탠더 하면은 부드러움이라는 뜻이죠. 부드러운 뜻이에요. 플렉서블은 딱딱하지 않고 낭창낭창한 이렇게 낭창낭창한 내지는 약간의 유동적인 내지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뭐랄까 피스트 되지 않고 약간 플렉서블하고 약간 오픈된 그러한 여행 일정이 오픈된 게 있고 약간 피스트 된 게 있잖아요. 며칠 비행기 안 타면 넌 뭐 비행기 못 타 이런 걸 피스트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당신이 마음대로 원하실 때 비행기 회사에 연락하셔가지고 티켓팅 하세요 그런 거 이제 오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렉서블 하면은 어떠한 그 뭐 태도나 예전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유동적인 예전은 딱딱하지 않게 되는 게 이제 플렉서블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적인 그다음에 vary 뜻이 뭐예요? 바꾸다, 변하다, 다르다. 한 번 더 발음해 보세요. vary, vary, vary.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저번에 두 개 발음가에서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바로 잡을게요. 자, 때려 보세요. variable. 잘 들어? variable. 변하기 쉬운. 또 명사로 변수라는 뜻입니다. 상수는 뭐였죠? 수학에서 상수. 상 상수 상수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C-O-N-S-T-A-N-T constant constant 하면은 뭐 그죠? constant 명사도 있고 근데 명사로 상수란 뜻이에요. 근데 변수는 영어로 variable. 다시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variable. 예, 변하기 쉬운 변수란 뜻이에요. 그 다음 따라해보세요. various, various. 다양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variety, variety. 변화, 다양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따라해보세요. variation, variation. 변화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variable이 변하기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따라해보세요. injure, injure. 뜻이 뭐예요? 예, 상처를 입히다, 손상시키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injure, injure. 야, 명사는 뭐죠? injury, 상처, 상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강세 앞에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injure, injure. 오케이, 좋습니다. 그죠? 따라해보세요. permit, permit. 뜻이 뭘까요? 예, 허락하다, 허용하다. 이 뜻이죠. permit은 어떻게 쓰이더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permit, permit. 명사는 뭐예요? permission, P-E-R. M-I-S-S-I-O-N
허락, 허가라는 뜻이고요. permit은 어떻게 쓰이더라? permit, 목적어, to, 부정사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주어, permit, 목적어, 투 부정사. 목적어가 뭐하도록? 투 부정사 하게끔 허락하다, 허용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때려보세요. response, response. 뜻이 뭐예요? 응답, 반응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response, response. 동사는 뭐예요? respond, respond죠. respond. 자, responsive 하면 무슨 뜻이에요? R-E-S-P-U-N-S-I-V. 어디에 반응하는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여기에서 responsive 하면 무슨 뜻이에요? R-E-S-P-O-N-S-I-V-E. responsible. R-E-S-P-U-N-S-I-V-E. 뭐뭐에 책임감을 느끼는 이런 뜻이죠. Be responsible for 뭐뭐뭐. 몸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뭐가 있을 때, 가령 어떤 어떤 그 뭐 예를 들어 뭐 그 뭘 가령 뭐 강아지가 아니 강아지 막 고양이가 밥을 못 먹어갖고 막 야옹 야옹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밥 줄 어떤 생각이 안 나겠죠. 근데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아 불쌍하다 내가 응? 내 밥 좀 아껴서 쟤 좀 줘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뭐뭐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다 응?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이 일단 움직여야지 내 책임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responsibility 하면 책임감이라는 뜻이죠. responsibility 다 책에 나와 있어요. 어? 책 안 사고 PPT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책을 사서 예문이랑 같이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ncrease. 뜻이 뭐예요? 수량이 증가하다 이자. 강세 앞에 있고 increase 이렇게 할 때. 근데 수량이 증가할 때는 increase고요. 어떤 양이나 어떤 그런 질량면에서 여튼 그런 덩치가 커지는 거, 부피면에서 커지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enlarge라는 표현을 씁니다. enlarge. enlarge. 얘는 수면에서 증가시키는 수량, 숫자 면에서 증가시키는 얘는 덩치, 내지는 뭐 질량 그런 거에서 좀 이렇게 부피를 크게 키우는 거 enlarge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르쳐주세요. 그 다음 따라해보세요. electricity. electricity. electricity 하면은 전기죠. electricity. electricity. 자, electricity. 그 다음 때려주세요. disabled. disabled. 장애가 이제 무능력해 있다 이런 뜻이죠. 다시, disabled. disabled. disability 하면 이제, 그 명사가 되겠죠. 그럼 때려주세요. lack. lack. 뭐뭐가 결여돼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말이 뭐예요? shortage. s-h-o-r-t-a-g-e. shortage예요. 무슨, 뭐, 금년에 뭐, 시멘트 shortage가 날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 그죠? 리튬에 쇼티지가 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쇼티지, 부족 사태. 그게 쇼티지라고 해요.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 풍부함. abundance. A-B-U-N-D-A-N-C. abundance는 풍부, 내지는 풍족함. 이런 뜻이죠. 그죠? A 형용사는 뭐죠? A-B-U-N-D-A-N-T. abundance는 풍족한, 풍부함이라는 뜻이죠. 네? 그죠? 자, 다시 이해가시죠? 그죠? 비슷한 표현은 shortage, 반대 표현은 abundance. abundance의 동사는 abundant. 되죠? 자, 동사 무엇이 부족하다? 부족 이런 뜻이에요. 저 부족 뭐 부족 국가 할 때 부족은 tribe예요. 부족 국가 할 때 뭐 부족은 우리가 tribe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부족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족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좀 부족해 이런 뜻이죠. 뭐 점심 부족하니? 예, 많이 부족해요. 그냥 한 숟갈 더 있으면 돼요. 자, 무엇이 부족하다. 부족이라는 명사일 때 반대말이 abundance, 비슷한 말이 shortage예요. 그다음 lack. 따라서 lack. lack. lack of 뭐뭐뭐 뭐뭐이 부족하다. 또 우리 전사 of을 좋아해요. lack of 뭐뭐뭐. He, 이렇게 lack of 뭐뭐뭐 부족하다. 따라해보세요. possibility. 다시 따라해봐. possibility. 뜻이 뭐예요? 가능성, 희망이라는 뜻이죠. 가능성, 희망. 다시 한번 발음해 주세요. possibility, possibility. 좋아요.
자, 때려보세요. concentrate. 어디에 집중한다는 전치사 오늘 써야 돼요. concentrate on 어디 어디에 집중한다. 그런 뜻이야. 자, 이 명사는 뭐예요? concentrate. 따라봐. concentrate. 어디 어디에 할 때 전치사 오늘 꼭 써줘라. 너네가 오늘 꼭 써줘. concentrate 자동사야.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취할 때 뒤에 전치사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concentrate on 어디 어디. 자, 예의 명사는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concentration. 다시 한번. concentration. C-O-N-C-E-N-T-R-A-T-I-O-N. 다시 한번 해봅니다. C-O-N-C-E-N-T-R-A-T-I-O-N. 따라해보세요. concentration.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concentration. 예. C-O-N-C-E-N-T-R-A-T-I-O-N. 네? 집중력이란 뜻이에요. 집중 또는 집중력. 따라해보세요. emphasize. 다시 해보자. emphasize. 강조하다. emphasize는 뭐예요? 명사적 강조란 뜻이에요. emphasize. 따라해보세요. emphasize. 강세가 앞에 있어요. 다시 해보세요. emphasize. 강조란 뜻입니다. 다시. emphasize. emphasize. 동사로 강조하는 뜻이에요. 그럼 때려보세요. astronomy. astronomy. 뜻이 뭐예요? 천문학이란 뜻이에요. 다시 발음해보세요. astronomy. astronomy. 자, 애는 뭐예요? astronomer. F.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보세요. astrona. astron. astrona. NANT. astron. astronant. astronant. astron. astron.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아, 갑자기 스펠링 헷갈려요. astronomer. 이건 좀 이따가 스펠링, 저기,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아, 잠깐만. astronom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얘는 천문학자. 네? 천문학자. astronomer. 아, astronaut. astronomer. astronomer. 얘는 뭐냐면 우주 비행사라는 뜻이었어요. astronaut. astronaut인가 naut. 아, 이럴 수가. 아, 정말. 네? 사전을 한번 독파를 해야겠다, 정말. 다시! astronomer 하면 뭐예요? 천문학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주 비행사는 여러분들 숙제로 알아오세요. 수업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자, 뭔가요? 자, 따라해보세요. flood. flood. 뜻이 뭐예요? 예, 홍수, 범람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flood. flood가 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예, flood, 과거에 flooded예요. 자, flood. 따라해보세요. flood. 오케이, 좋습니다. fuel 한번 볼까요? 예, 연료 또는 동사로 연료를 공급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로 쓰여요. fueled. fuel. fueled. 과거에 fueled죠. 예. 따라해보세요. manufacture. 다시 한번. manufacture. manufactured by 또 manufactured in 하면은 어디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manufactured by 하면은 어디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제조, 제품, 제조하다 이런 뜻이죠. manufacturer 하면 뭐예요? manufacturer 제조업자죠. 기본적으로 손으로 가지고 만들겠죠. 그래서 manual 하면 뭐예요? m a n u a l 하면은 이걸 manual 방식, manual 방식. 매뉴얼 방식의 반대말은 뭐예요? 오토매틱이죠? 자동차, 수동차를 매뉴얼 타입이라고 하고 자동으로 그냥 요즘 대부분 차는 자동이죠? 오토매틱 타입이라고 하죠? 넘길게요. 무브먼트 하면 뭐예요? 예, 움직임, 운동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무브먼트 하면 무슨 무슨 무브먼트 하면 무슨 무슨 운동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새마을 무브먼트 하면 새마을 운동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capable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예, 뭐 할 수 있는 유능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발음해 보세요. 때려주세요. capable. 뭐뭐 할 수 있다 할 때 be, 그 다음에 capable of 뭐뭐뭐 하면 되겠죠. capable. capable의 명사는 뭘까요? c-a-p-a-b-i-l-i-t-y. 때려주세요. capability. 예, capability 하면은 이거의 명사형이 되겠죠.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c-a-p-i C-A-P-A C-I-P-Y Capacity
하면은 뭔가를 포함할 수 있는 어떠한 용량이나 그런 걸 우리가 capacity라고 해요. 어? 줄여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캐파라고 그래요, 캐파. 캐파. 어? 캐파라고 우리 식으로 한국식으로 그러죠. 그래서, 야, 이 캐파에 맞게 투자를 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응? 아, 뭐, 연결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야, 이 능력에 맞게, 네가 그죠? 네가 그걸, 그, 투자됐을 때, 뭐, 투자가 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휘청 막 버려갖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의 캐파에 맞도록만 투자를 해라. 이런 말 하거든요. 네? 캐파. 그런 뜻이에요. 네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양. 이런 뜻이에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Combine. 명사는 combination이겠죠? 그래서 결합시키다, 겸비하다. 따라해보세요. Combine. 왜? 농촌에서 쭉 기계가 가면서 수확을 하면서 안에서 탈곡까지 해서 그 벽실을 따로 분리하는 작업까지 동시에 해버리는 기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 컴바인이라고 그러죠. 컴바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거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 따라해보세요. Gene. 따라해보세요. Gene. 그래서 유전자란 뜻이죠. Genetics. Genetics 하면 유전학이죠. G-N-N-G. Ge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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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유전학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Genome. Genome 또는 Genome이라고 그러죠. 유전자 지도 하면은 Genome Map 하면 뭐예요? 이게 유전자 지도라는 뜻입니다. Genome Map. 네? 발음 좀 이상한 Genome. 어? Genome Map. Genome Map. Genome Map. 유전자 지도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Threat. 뭐예요? 위협, 협박. 읽어보세요. 협박이란, 언론에서 핍박함. 남을 두렵게 할 목적으로 불법하게 관리를 네이버에서 찾았어요. 네이버에서 찾았습니다. 협박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따라해보세요. Threat. 위협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협박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협박받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reatened가 되는 거죠. 어? Be threatened. Threatened. 너 나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야? 뭘? Are you threatening me? Are you threatening? 여기다 ing 붙이면 현재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Are you threatening me? 하면 너 나 지금 협박하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협박만 되겠죠. 다시 희생자. 자, victimize 하면 희생으로 삼다라는 뜻이죠. 어? 우리 희생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사예요. 자, 명사 따라해보세요. Victim. 는 희생 또는 희생자. 자, sacrifice 하면 무슨 뜻이에요? S-A-C-R-I-F-I-C. Sacrifice 하면 희생 또는 희생 재물을 sacrifice라고 합니다. 희생물. 어? 희생되는 그. 그러면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뜻으로서 희생양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Scapegoat라는 표현을 씁니다. Scapegoat. 그러면 이게 희생양입니다. 종교적인,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희생양은 Scapegoat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Sacrifice는 이제 일반적인 희생. 네? Victim, 희생. 근데 이제 약간의 뭐 sacrifice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하는 그런 희생입니다. Victim은요 그냥 이번 화산 폭발의 희생자 뭐 할 때도 그때는 Victim을 씁니다. How many victims were so many victims? 해야 되는데. 오케이. 아시겠죠? 이번 사건에 희생자가 몇 명이냐? 어? How many victims are there in
the in this case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그때는 victim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죠? 이번 폭발 사건의 희생자들은 하여튼 이쪽입니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은 뭐예요? 뭐 남의 어떤 그 공익의 어떤 그걸 위해서 그 내가 뭐 희생하리라 뭐 그런 걸 때 희생이에요. 얘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희생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따르세요. Pressure, 압박, 압박을 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Pressure, 셜 발음입니다. Pressure, 좋습니다. 그 다음 따라해보세요. A company, 수반하다, 동반하다의 뜻이죠. Be accompanied by라는 뜻으로 누구와 함께 가다, 고 위드의 뜻입니다. Be accompanied by, 책에 잘 설명이 되었더라고요. 동반하다, 수반하다 이런 뜻이죠. A company, 주로 독해쓰면 어떻게 나타나? Be accompanied by 누구와 함께 하다 go with의 뜻으로 쓰여야 해요. 그 다음 따라해보세요. Firstly 좌절시키답니다. 자, firstly 키다면은 좌절된 마음이 뭔가가 좌절된 이런 뜻의 형용사예요. Frustrated, he felt frustrated. 그는 좌절감을 맛보았다, 좌절감을 느꼈다 이런 뜻이에요. Feel, 그 다음에 형용사 넘어서 Frustration은 좌절감, 요즘 좌절된 상황 이런 명사입니다. 한 번 더 발음해 보세요. Firstly, 다시 한번 타동사로 무슨 뜻이라고? 좌절된 시키다. 다시 한번 해보자. Firstly, 무슨 뜻이야? 누구를 좌절시키다. 오케이? 자, 따라해보세요. Firstly, 뭔가 딱 부러뜨리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남부가지라는 거를 뭔가 Firstly, 부러뜨리는 느낌이죠. Firstly 그래서 발음도 firstly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럼 따라해보세요. Construct 뜻이 뭐예요? 네, Constructive 하면 무슨 뜻이에요? 건설적인 생각, Constructive mind 할 수 있죠? 그 다음 따라해보세요. Launch 뜻이 뭐예요? 로켓팀을 발사하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가게를 시작하다, 개시하다, 신제품을 출시하다, 또는 명사로서 발사, 개시, 출시 이런 명사로 쓰이기도 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나이키 천안 론칭 기념 30% 세일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런칭 또는 론칭 이렇게 다 쓰이기도 해요. 네, 이 뜻이에요. 런칭, 발사대. 그럼 런칭 패드는 뭘까요? 런칭패드는 무슨 뜻일까요? 런칭패드. 예. 미사일이나 우주선을 쏘아올릴 때 그 발사대가 있잖아요. 그거를 런칭패드라고 합니다. 런칭패드. 패드 하면은 요를 우리가 패드라고 하죠. 그죠? 미사일, 우리 뭐, 누리호인가? 쏘아올릴 때도 이만한 어떤 그, 이 대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로켓을 다 올려놓고 발사했잖아. 왜? 엄청난 그 화염이 나오니까 땅에 닿았다면 땅 다 녹고 막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죠. 이걸 우리가 launching pad라고 합니다. 발사대. 자, 빼주세요. commerce. 상업, 교역. 형용사는 뭐예요? commercial. commercial. C-I-A-L. commercial 하면 무슨 뜻으로 쓰세요? commercial. 그죠? TV commercials 하면 뭐예요? TV 상업 광고들. TV 광고들. 그죠? 광고에는 공익 광고가 있고, 담배 피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공익 광고 옆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공익 광고예요. 상업적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광고라는 건 이제 TV나 이런 데서 나온 광고라는 건 상업 광고죠. 우리 제품 좋아요, 우리 제품 사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TV commercials, TV에서 방송되는 상업 광고를 그냥 TV commercials, 이렇게 붙입니다. 그때 commercial이 그냥 상업 광고라는 명사예요. 형용사로 쓰이면 명사로 쓰인다. 그 다음 때려주세요. entertain. 누구를 즐겁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즐겁게 만들어주다. entertaining 하면은 누구를 즐겁게 만드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접대하다, 즐겁게 한다. 다시 entertain. 그래서 entertainer 하면은 엔터테이너, 즐겁게 하는 사람, 엔터테이너. 그래서 entertainment 하면은 그러한 그 entertainment management 하면 이제 그 entertainment 회사 하면은 우리나라에 JPG 맞나요? JP 뭐 있어요?
박진영, 이제 JPP인가? JYP, JYP 있고, 또 YJ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또 뭐 있어요? 이수만의 SM 있고, 또 금지역의 하이디 있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요? 엔터테인먼트 컴퍼니라고 하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컴퍼니. 그럼 미국은 쇼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써요. 쇼 비즈니스. 미국 쇼 비즈니스는 누가 다 장악했어요? 예.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유태인들이 쇼 비즈니스 업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할리우드 돈줄 되는 사람들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predict. predict. 예, 예언하다, 예측하다, 예로. 자, 명사를 볼까요? prediction. P-R-E-D-I-C-T-I-O-N. prediction 하면은 예언, 예측. predictable 하면 무슨 뜻일까요?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predictable. 어? The accident was predictable. 그 사고는 사실은 예측 가능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pologize. 사과하다. 어디에 대해서 사과하다. 명사 뭘 쓰죠? for를 씁니다. apologize for. 뭐뭐뭐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렇죠. 사과하다. 한자로 이렇게 써요. 사과. 나의 과오를 사. 말로 너에게 다시 던진다. 줄게요. 사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apologize. 다시 읽어보세요. apologize. 자, sign. at first sign 하면 뭐예요? at first sign. 첫눈에 이런 뜻이죠. at first sign. 첫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at the sign of 하면 무슨 뜻이에요? at the sign of 뭐뭐뭐. 뭐뭐를 보고서란 뜻입니다. 무엇을 보고서, 누구를 보고서 할 때, at the sign of 뭐뭐뭐, 뭐뭐뭐를 딱 보고서, 보고 나서 이런 뜻이에요. At first sight 하면 첫눈에 이런 뜻이죠. sight. 시력, 광경, 시력. 그래서 sight. 따라해보세요. quantity. quantity. 예. 양을 우리가 quantity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뭐라 그러죠? quality라고 하죠. q-u-a-l-i-t-y. quality. 얘는 quantity. 양은 quantity, quantity. 질은 quality. 그래서 high quality, reasonable price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 한꺼번에 외워주세요. 다시, 양, quantity. quantity. 좋습니다. 그죠? 자, 끝. 수고하셨어요.